성은 씨,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뉴욕으로 돌아가거든 당신을 맞이할 집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당신만을 기다리며 혼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하여튼 당신이 올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 가까이 제 묘지도 마련해 두겠습니다. 이젠 적지 않은 나이니까요. 집으로 올 수 없다면 한 번쯤 제 무덤이라도 찾아주시죠. 글라디올루스를 안고 롱아일랜드로 오세요. 지연이 심상대. 인생은 가끔 사랑보다 짧다. 뉴욕시 맨해튼 서부 65분가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에 한국인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노인이 살고 있는 17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다. 소문만큼이나 아파트의 시원스럽게 트인 내부 구조와 방 양쪽으로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그나마 밝고 맑은 맨해튼의 기후를 더욱 쾌청하게 드러내 보이며 최고급 아파트에 걸맞은 풍취를 자랑했다. 서쪽으로는 허드슨강 푸른 물길이 햇살에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센트럴 파크의 우거진 숲이 싱그럽게 펼쳐져 있었다. 노인이 이 아파트에 든 지는 10여 년 전 아파트의 재건축과 65번가의 재개발이 완공된 해였다. 그때까지 노인은 30년 동안 브롱크스에 소재한 뉴욕 대학의 기숙사와 그 근처의 값싼 셋방을 전전하며 독신으로 살아왔다.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대학 시절에야 당연히 기숙사나 흑인 주거 구역의 값싼 셋방을 옮겨 다닐 만했으나 그 뒤 증권사에서 국제적인 금융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연봉 30만 불의 고소득을 올리던 시절에도 그는 주위의 권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독신을 고수하며 자신의 고독하고 검약한 생활 습관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그를 아는 한인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다. 특별하다는 의미는 정신적인 파탄자라거나 수준노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가 편협한 사람도 배금주의자도 아니었다는 사실은 올해 초 자신의 전 재산을 할렘가에서 활동하는 베네딕트 수녀회와 뉴욕 한인회 부인회에 전액 기부한 사실로도 증명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를 가리키는 특별한 사람이란 수식어는 그의 결점이라기보다는 단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인생에 대한 그만의 유별난 태도를 이르는 말이었을 뿐 외모나 예절, 학식과 능력, 대인관계나 여자 문제에 대한 험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그 어떠한 분야의 사소한 일에도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웃에 사는 대6살짜리 아이들과 주사위 놀이판에 머리를 박고 절대 지지 않으려 몰두하고 있는 그를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댄스 파티나 토론회에 참석했어도 비록 우울한 낯빛이긴 했으나 진지한 태도로 누구와도 잘 어울렸다. 하다못해 길에서 마주친 흑인 노파와 애플파이 굽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는 대화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소한 점에 대한 관심까지 열성을 다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었다.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좋아했다. 그는 그가 환갑이 다 되도록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사람들은 대개 어금니가 들여다 보일 만큼 입을 벌려 어처구니 없어 했다. 아니 왜? 하고 사람들은 실소했다. 뭐가 부족해서? 그는 그가 10여 년 전 이 고급 아파트로 이사할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워했다.
뿐만 아니라 사린고비와 같은 그의 생활 태도를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아파트를 최고급 가구와 장식물로 꾸미고 주방용품과 여성의류, 화장품 가전 제품과 같은 그에게는 별 소용이 없을 만한 물품까지 모든 것을 최고가품으로 사들였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어 댔다.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로군. 그 전부터 그는 자신과 알고 지내던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끊었다. 아마 여자가 생긴 게 틀림없을 거야. 이런저런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이 무성했을 뿐 그 뒤 10여 년 동안 이제는 환갑을 훌쩍 넘긴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교제를 끊었기 때문에 곧 노인에 대한 소문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다. 3년 전 안병동에서 크게 한번 수술을 받고 난 뒤 다니던 증권사를 그만둔 노인은 거의 외출도 삼가고 줄곧 커다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대. 노인이 나들이 하는 날은 사나흘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거나 슈퍼마켓과 꽃가게를 다녀오는 날이었다. 외출에서 돌아온 노인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음식물이 담긴 커다란 종이봉투를 안아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주차장으로 내려와 이번에는 붉은 꽃송이가 활짝 핀 글라디올러스를 한아름이나 안아들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이었다. 가끔씩 조용히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노인의 그런 모습을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아파트의 경비실을 지키는 브라운이라는 늙은 흑인 경비원 한 사람만이 어쩌다가 우연히 글라디올러스를 한아름 가득 안아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노인을 도와주었을 뿐이었다. 고마워요, 브라운 씨. 노인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기까지 붉은 글라디올러스의 꽃송이에 쌓인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늙은 흑인 경비원에게 인사를 했다. 어느 날인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온 브라운은 오랜만에 노인과 마주쳤다. 늙은 흑인 경비원으로서는 일대에서 가장 값비싼 리무진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독신의 동양인으로 노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 그 리무진 승용차 트렁크에서 쇼핑 봉투를 꺼내고 있던 노인과 마주친 브라운은 커다랗고 쉬어터진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노인은 구부렸던 허리를 펴서 쉰 목소리로 제게 인사하는 늙은 흑인 경비원을 바라보았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커다란 종이봉투를 안아든 노인이 미처 트렁크를 닫기도 전에 브라운은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좌석에 놓여있던 글라디올러스 타발을 안아들었다. 잠시 당황하던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어 웃음기를 비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브라운 씨. 아주 좋아요. 대단히 아름다운 꽃이로군요. 정말 좋아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앞장서 걸어가던 늙은 흑인은 노인을 뒤돌아보며 탄승을 질러댔다. 싱싱한 냄새가 정말 좋아요. 뒤따라오던 노인이 은발의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고맙소, 브라운 씨. 박사님은 이 꽃을 좋아하시나 보지요? 늘 이 꽃을 사가지고 오시는 걸 보게 되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며 브라운이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싱긋 웃으며 늙은 흑인이 안고 있는 붉은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글라디올러스지. 비싼 꽃인가요? 아니요. 비싼 꽃이 아니요. 제 아내에게도 선물할 수 있을 만큼 값싼 꽃이라면 좋겠어요.
제 아내도 꽤나 꽃을 좋아하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많이 사주질 못했는데 아마 이런 꽃을 이만큼 사다가 안겨준다면 한 달 동안은 사랑한다는 말을 되풀이할 겁니다. 브라운 씨, 이건 정말 비싼 꽃이 아니랍니다. 아내에게 선물하기에 아주 적당한 가격이거든. 늙은 흑인은 흰 이빨과 검붉은 잇몸을 통째로 드러내 웃으며 도리질했다. 노인이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에 벅찰 만큼 비싼 꽃은 없어요. 더욱이 꽃을 좋아하는 당신 아내같이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그 어떤 꽃도 비싸지 않을 거요. 늙은 흑인은 여전히 도리질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동양인 노인에게로 눈을 주면서도 꽃냄새를 맡느라 콧불을 벌렁대고 있었대. 잠깐만 브라운 씨. 노인의 아파트 현관문 곁에서 꽃다발을 건네주고 막 작별 인사를 하려는 늙은 흑인 경비원에게 노인이 말했대. 나와 함께 커피 한잔 마실 시간이 있을까요? 네, 박사님, 물론이죠. 좋습니다. 손을 뻗어 자신의 손을 이끌기 위해 내민 노인의 손을 맞잡으며 늙은 흑인이 말했다. 아내를 마중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거든요. 지금 간다면 교회 주차장에서 서너 시간은 잠을 자야 할 겁니다. 아내가 교회 합창단에 들어있거든요. 이번 주 내내 합창 연습이랍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는 아내인 모양이로군요. 늙은 흑인은 역시 아니라는 뜻으로 도리질하며 노인을 뒤따라 로비처럼 늘은 아파트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늙은 흑인을 창가의 소파로 안내한 뒤 노인은 우선 안고 있던 글라디올러스 다발을 커다란 꽃병에 꽂았다. 새로운 꽃을 꽂기 위해 노인은 시든 꽃을 꽃병에서 뽑아 벽난로 턱 위에 올려두고 꽃병에 담겨있던 물을 새로운 물로 갈고 새로 사온 꽃다발을 한 줌씩 정성스레 꽂았다. 그러는 동안 늙은 흑인은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그 밖에서 펼쳐지는 산하와 같은 일몰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현란하게 타오르며 푸르기만 하던 창공을 붉게 물들이고 아래로 쏟아서 내려 허드슨 강 물결 위에서 기다란 광채의 뒤로 출렁이고 있었대. 정말 늘은 아파트로군요. 혼자 지내기엔 너무 커다란 아파트예요. 이건 참으로. 노인이 권하는 커피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던 늙은 흑인은 저편 동쪽 상가에 놓인 대형 욕조를 바라보며 중을 그렸다. 그는 양쪽 볼을 당겨 올려서는 씩 웃어 보였다. 우리 아내는 이런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래요? 아주 욕심이 많은 여자지요. 그런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니 부럽군요, 브라운 씨. 천만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박사님. 아닙니다, 브라운 씨. 이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정말 너무 넓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누라 같은 뚱뚱보에겐 좁을지도 몰라요. 늙은 흑인 경비원은 자신의 말에 혼자 반대소했다. 박사님은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그런데 아직은 이 나라로 오기가 어려운 어떤 사람인가요? 노인은 늙은 흑인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턱으로 글라디올러스가 담긴 꽃병을 가리켰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브라운 씨? 네, 정말 아름다운 꽃이로군요. 이름이 글라디올러스. 네, 글라디올러스. 저도 아내에게 선물할 수 있을 만큼 비싸지 않다고 하셨죠? 노인은 고개를 숙여 뜨거운 커피를 불어시켰다. 노인의 대답을 듣지 않고서 늙은 흑인은 쉬어 터진 목소리로 그듭 말했다.
내가 설사 저런 꽃을 하나름 사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마누라는 무언가 또 불평거리를 찾아내고야 말 겁니다. 욕심이 한정없는 여자거든요. 아마 꽃을 받아들자마자 꽃병 타령을 할 겁니다. 프라이팬에 담아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소리지르며 투정을 시작할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노인이 웃었대. 브라운 씨, 어때요 저 꽃병? 글라디올러스가 담긴 희고 둥글며 커다란 백자 달 항아리를 눈짓하며 노인이 말했대. 아주 아름다운 꽃병이랍니다. 적은 나의 조국인 코리아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백자예요. 어때요? 제가 브라운 씨에게 저 꽃병을 선물한다면? 네. 브라운 씨와 브라운 씨 부인에게 제가 저 꽃병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박사님. 아마 이 세상에 더 이상 좋은 꽃병은 없을 겁니다. 천만에요, 박사님. 늙은 흑인 경비원은 유난히 노란 손바닥 두 짝을 펼쳐들고 노인의 눈앞에서 내저댔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방에 있는 모든 물품은 오래지 않아 한국인 부인들이 와서 챙겨갈 겁니다. 그때 저 꽃병만은 당신께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저의 뜻을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시오. 오래지 않아 한국인 부인들이 경비실로 연락할 겁니다. 통방울 눈을 부릅뜨고 있는 늙은 흑인 경비원을 바라보며 노인이 덧붙여 말했다. 그 대신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었으면 해요, 브라운 씨. 노인이 몸을 일으켜 거실을 가로질러 갔다. 노인이 서재를 다녀오는 동안 늙은 흑인은 뜨거운 커피를 훌쩍 다 마시고 나서 두텁고 주름진 손을 스스로 주무르고 있었다. 브라운 씨, 저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크게 수술을 받기까지 했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만한 나이는 언제 덜컥 숨을 거둘지 알 수 없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브라운 씨께 맡깁니다. 제가 죽고 나서 브라운 씨가 이 방에 와서 꽃병을 가져가는 날 집으로 가는 길에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그냥 우편함에 넣기만 하면 되지요. 우표를 넉넉하게 붙여두었답니다. 노인의 말에 실린 비장함에 짓눌려 늙은 흑인은 가볍게 거절할 수 없었다. 여전히 퉁방울 눈을 부릅뜨고서 탁자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노인의 말대로 넉넉한 액수의 액면가를 가진 우표가 붙은 항공 우편이었다. 그로서는 수신인의 주소를 적은 이국어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아래쪽에 위치한 서울 사우스 코리아라는 영문자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인가요? 하고 늙은 흑인은 청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대신하여 노인에게 그렇게 물었다. 희미하게 웃음 지으며 노인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럼요.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비크를 기울여 빈 커피잔에 커피를 따르고 난 노인은 마침 창을 통해 들이치는 맨하튼의 황혼에 검붉은 빛깔로 물든 늙은 흑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그러고는 손가락 끝으로 탁자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집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랍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그렇듯이 그만큼 아름다운 여자지요. 노인은 머리를 쳐들어 엄빛 머리카락과 눈썹을 화창하게 들이치는 금빛 황혼에 적시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눈물 위에서 춤춘다.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사우스 코리아의 중부 지방에 위치한 어느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도청 소재지인 도시로 나간 것은
갓 독립한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만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던 때로 한창 어수선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뛰어난 학업 성적보다는 집안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농사를 지으며 5남매를 키우시던 어머니께서는 막내인 저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었지요. 제국주의 전쟁에 한 아들을 잃어 이제 아들은 맏인 큰아들과 막내인 저밖에는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집안을 꾸리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 큰아들이 아니라면 집안의 명예를 이룩할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독립과 건국에 이어닥친 한국전쟁과 피폐한 경제, 그런 어수선하던 시절,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수도인 서울로 올라가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기대와 애정 이상의 행운이라 할 수 있었지요. 물론 그걸 모르는 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출중했으므로 장래에 대한 문제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에 빠졌던 것이지요. 전쟁과 군대 생활을 거치면서도 목숨을 부지한 제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간 그 시점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어린 아름다운 그녀를 저는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24, 그녀는 21, 다 같이 대학교 2학년 동급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서로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녀도 우리의 만남은 우주의 생성 같은 우연의 결과가 이루어낸 찬란한 필연의 결과라고 믿었고 그 결과는 당연히 행복한 결혼으로 마감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고귀한 자신의 여자를 아끼고 지키는 마음에서 단 한 번도 그녀의 마음 이외에는 그 무엇도 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순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이기심과 같은 애착이었습니다. 내 것에 대한 경배라고나 할까요? 그녀는 참으로 내가 가지고 싶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빼어난 미모와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라 고귀한 품성과 부유하고 유복한 집안에 이르기까지 저로서는 꿈에서나마 그려볼 만큼 어느 누구와 견주더라도 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란 티없이 맑은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 가운데서도 제가 사랑한 것은 그녀의 영혼이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품어 안을 수 있을 만큼 숭고한 그녀의 열린 마음을 저는 사랑했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그녀도 저를 사랑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었어요. 그쯤에는 조금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하루라도 만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지요. 학교가 쉬는 날이면 학교 근처의 강변이나 거리에서라도 만나 어깨를 마주하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세상 어디로든 열려있는 길처럼 두 사람이 평생 걸어갈 탄탄대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골집을 다녀오거나 남학생끼리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저는 하숙집보다 먼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가 살고 있는 저택을 감싸안고 있는 높은 담을 끼고 돌아가 대문 앞에 서서 그녀의 이름을 외쳐대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 내 여자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온 세상을 다 차지한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대문을 들어서서 담 너머의 뜰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저로서는 그 동경의 영역이 이제 곧 저를 융숭하게 맞아들일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택의 담을 거느리고 이어진 비탈길을 올라가 대문 앞에 서면 그녀는 집안에서 입고 있던 평상복 차림 그대로 육중한 대문의 쪽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났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만나는 그녀보다도 저는 그럴 때 그 쪽문을 열고 내 앞으로 나서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뭐랄까요? 오색구름의 한 자락을 살며시 열어젖히고 자신에게로 내려오는 하늘나라의 선녀를 황홀하게 쳐다보고 있는 나무꾼처럼 저는 그녀의 수줍음과 그 수줍음 속에서 어색한 모양으로 비어져 나오는 반가움의 표정을 좋아했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집으로 찾아가 이름을 외쳐대는 저를 그녀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달려나와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로서는 어쩌면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었겠지만 저는 저 자신의 만용을 용기와 사랑과 열정의 표현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가볍고 기다란 꽃무늬 치마와 얇은 블라우스 차림에 서둘러 나오느라 어머니 스웨터를 손에 들고 놀란 눈으로 대문을 나서던 그녀의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끈으로 질끈 동여맨 머리 모양이나 오빠의 운동화를 꺾으시는 맨발이나 어머니의 스웨터를 걸친 채 저의 팔을 당겨 어서 골목을 벗어나려 서두르던 그녀의 모습은 제가 평생 그리워하는 내 여자의 모습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단정하게 몸차림을 한 그녀가 아니라 세상 그 누구를 위해서도 다듬지 않은 그런 차림의 그녀를 이렇게 통째로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만이라는 생각에 저는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녀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나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랑하였습니다.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난다는 건 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 우주가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우주는 나로서는 구체적인 환상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구체적 환상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제게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진정이라는 추상적인 환상이었습니다. 그만한 나이의 저로서는 제가 가진 진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도 훌륭한 자산이라고 믿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저의 진정이라는 추상적 환상은 결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3학년 겨울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그녀의 오빠 되는 이가 저를 만나러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위관 장교로 군복무 중이던 오빠는 휴가 중에 시간을 내서 집안 어른들을 대신하여 저를 만나러 왔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와 여동생 간의 관계를 묻고 어쨌든 집안에서는 그녀의 혼처를 이미 생각해둔 바 있으므로 이제 관연한 그녀를 위해 우리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 선에서 매듭지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라기보다는 통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래를 위하여 이만큼에서 물러서야 한다. 그의 정중하고도 유쾌한 말에 저는 순간 그렇게 제 자신을 정돈해 보기도 했습니다. 왠가 하면 저는 그때 그녀의 오빠인 그마저도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 고귀한 대상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주장할 기력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남자로서 이형의 진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일순간의 사랑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도 그 모든 것이 지엄한 현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집안 어른들의 확고한 뜻이 그러므로 성은이의 장례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걸로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가련하게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초라한 몰골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은이를 아끼고 보살펴 주셔서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은이는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신의 은혜, 고귀한 분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형의 장래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유쾌한 자리에서 만나거든 술 한잔 합시다. 하며 그는 모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멍청한 상태에서 하숙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 닥친 불행한 일로 믿어지지 않았고 단지 내가 그녀의 오빠를 만났다는 사실에 들떠 극도로 피로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밥을 먹지도 않고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호련히 잠에서 깨어난 한밤중 흐린 달빛이 스며드는 조그만 창문을 쳐다보며 저는 비로소 낮에 있었던 일이 제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머리를 찢으며 미친 듯이 흐느끼 울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저의 진정은 그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녀에게 강가로 가자고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웃음기를 잃은 얼굴이었지만 말없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그 한쪽으로 흘러가는 한강이라는 맑고 푸른 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변을 걸었습니다. 띄엄띄엄 선 나무들은 이미 잔뜩 단풍이 들어있었고 강변의 풀밭도 노을이 내려앉은 듯 노을은 빛으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목의 익은 냄새가 잔뜩 실린 바람결도 스산하기만 했습니다. 단지 강물만이 푸르디 푸른 강변을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걸었습니다. 제 곁을 따라오던 그녀가 마른 풀포기 위에 손수건을 펼치고서는 그 위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따라 그녀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망연히 강심을 바라보던 제가 그녀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그녀는 잠깐 제게로 눈을 쓰더니 다시 강심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 앞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성은아,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경사진 지형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저의 눈은 그녀의 가슴팍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내게 내릴 은총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시 잠시 내게로 주던 눈길을 이내 허공으로 돌렸습니다. 그녀가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감내하고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저로서는 야속하기만 한 무표정이었지요. 두 손을 모아 잡으며 저는 절규했습니다. 난 정말 그럴 수 없어.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루도 못 살아. 단 한순간도. 성은아, 넌 내 여자야. 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마구 쏟아져 내려 앞을 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엉엉 하는 어린아이 같은 커다란 울음소리가 마구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쌓고 온몸을 흔들어대며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통과 울음에 겨워 뒤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졌어도 눈물이 빗발치는 얼굴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흐느끼는지라 저는 제 몸이 아래쪽으로 굴러내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래편 모래밭으로 굴러내렸어도 저는 여전히 창자를 끊는 아픔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손을 뻗어 강변의 모래를 파헤치면서 저는 통곡했습니다. 입과 귀, 코와 눈에는 모래가 잔뜩 들어찼습니다. 얼마인가 몸부림하다가 몸을 일으킨 저는 강을 등진 채 무릎구름으로 그녀 앞으로 걸어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성은아, 성은아, 너는 내 여자야.
입안에서 굵은 강물가 부득부득 씹혔습니다. 소는 두 손을 펼쳐 보이며 소리를 질러댔고 그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손수건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는 다시 주먹을 쥐어 모래밭을 두드리며 내장을 몽땅 토해낼 듯이 우르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소는 그렇게 모래밭을 뒹굴며 소리 지르고 또 질러댔습니다. 안 돼, 안 돼,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녀도 당연히 그 통곡을 듣고 있었겠지요. 성은아, 넌 내 여자야. 그날은 어떻게 그녀와 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녀가 저를 하숙집으로 바래주었겠지만 제가 하숙집 근처 목로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을 알아챈 건 밤도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눈은 둥둥 부어올라 머리를 쳐들지 않고서는 앞을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슬픔이 겨우면 술도 취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진창으로 술을 마시고 주점을 나섰지만 이제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름으로 그녀의 집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높다란 담이 바라보이는 갈림길에서 흐느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은 매운 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관계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으나 저는 그때까지 겨우 두세 번의 경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혼자 세 발로 찾아가 제 돈을 치르고 여자를 산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몸을 씻으면서도 그랬고 장부의 알몸을 부둥켜 안고서도 저는 흐느끼는 소리로 끊임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댔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놀라던 여자가 뒤이어 짜증을 냈고 마지막에는 측은한 얼굴로 빈정대며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늙고 못생긴 창부의 그 한마디 빈정대는 말이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다고 생각하니 적어도 서럽다는 마음은 조금 가셨습니다. 그러자 제게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그녀는 왜 눈물을 비치지 않았는가?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가? 사랑했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릴 만큼은 아니었던가? 원망과 복수, 그리고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보다 제게 주어진 시급한 문제는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던가? 그건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자를 잘 모르던가 아니면 여자란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지요. 그 뒤로 그녀는 드러나게 저를 피했습니다. 곧 방학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손치더라도 전화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어떠한 대꾸도 한숨도 눈물도 제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했지만 도저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사랑한 것이 바로 그녀의 그러한 품격이었을까요? 어느 날인가 저는 조금쯤 술에 취한 채 그녀의 집 대문 앞으로 가서 그녀의 이름을 외쳐댔습니다. 성탄절 전야이든가 그 전날이었습니다. 추운 날이었습니다. 예전의 경우처럼 쪽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긴 했지만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굳은 표정으로 쪽문을 닫지 않고 절반쯤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뒤돌아서야 한다. 나는 돌아가기 위해 잠시 나왔을 뿐이다. 이러한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걷자고 청하는 저의 손을 슬며시 밀치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몸을 담벼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죽고만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지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선 그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모습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당황하거나 비굴해할 그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그녀를 만지고 싶어 한쪽 손을 뻗어 그녀가 기대 쓴 담벼락을 짚었습니다. 겨우 제 팔목의 옷깃이 그녀의 옷깃과 스치고 있었던 셈이지요. 너도 나를 사랑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저를 많이 바라보던 그녀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키스를 받아줘. 그럴 수 있지? 저는 타오르는 갈증으로 막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녀 앞으로 얼굴을 내밀며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안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이나 마음은 제가 탐할 수 있는 한계 저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갈구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거부의 의지를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나이든 여인의 외침이 대문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잊고자 노력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믿었고 제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과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업에 충실하려 버둥거리기도 하였고 마음에 없는 하찮은 여사와 만나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날은 술이었습니다. 졸업반이었는데도 새학기에는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심신이 다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지요. 이제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미미한 근력마저도 없었습니다. 엉망으로 술에 취해 창부를 찾아가는 짓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부의 알몸을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대는 게 고작 그녀를 잊고자 하는 제 능력의 전부였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동급생으로부터 그녀가 약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죽어가는 짐승의 목에 창끝을 찔러 넣는 것 같이 제 온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성은아, 단 한 번만, 한낮을만이라도 내게 시간을 다오. 학교로 찾아간 저는 그녀의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지요. 이제는 약혼자에게 허락을 받기 전에는 저를 만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누군지 알지도 못했지만 그녀의 약혼자를 찾아가 한 번의 만남을 위해 그녀를 구걸할 용기까지는 없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그건 자존심의 문제랄까, 아니 자존심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였지요. 아직까지 그녀는 나만의 여자였던 것입니다. 돌아서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매달릴 힘마저 제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소리쳐 그녀의 이름을 불렸건만 오래도록 그녀는 대문 밖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대문을 두드려대는 저를 맞으러 나온 사람은 그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저는 어리나간 듯 비척대는 걸음으로 막아서는 가정부를 뿌리치고 대문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나로서는 처음 발을 들여놓는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뜰을 지나고 대청마루가 보이는 마당가에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누군가 하는 호령을 지르며 흰 한복 차림의 나이든 부인이 대청마루 끝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흰 벗은발로 대청마루 끝을 밟고 도도하게 쓴 그녀의 어머니를 쳐다보며 토해내듯이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그 나이든 부인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가는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경멸과 조소의 빛을 읽었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감히.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길을 비키면서
저는 누군가 제 숨통을 조이는 듯한 질식감에 휩싸인 채 화단에 피어있는 불띠 붉은 꽃무더기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글라디올러스였지요. 아주 붉고 붉어 불꽃과도 같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아, 이 집들에는 글라디올러스가 있구나. 활활 타는구나 하는 생각을 금방 질식해 쓰러질 것 같은 호흡곤란의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어서 썩 나가거라. 어디라고 감히 내가. 글라디올러스의 타오르는 듯한 꽃잎이 마당과 화단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사만이라도 정중하게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그 꽃을 둘러보면서 하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저는 글라디올러스의 붉은 꽃이 잔뜩 피어있는 그 집 마당을 뒤돌아 나왔습니다. 붉은 글라디올러스와 까마득하게 높은 대청마루 끝을 흰 벗은발로 밟고 서있던 한복 차림의 부인. 이것이 그 집안에서 제가 본 모든 것이었지요. 그녀의 어머니가 제게 퍼부은 호령처럼 감히 저로서는 상상해볼 엄두도 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자줏빛 하늘 감자꽃이 핀 감자밭가에 쪼그리고 앉아 이마에 땀을 훔치는 제 어머니에 대한 인상과는 너무나도 턱식의 색다른 장면이었지요.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조력으로도 그 까마득한 간극을 메워 나를 그녀에게로 옮겨줄 방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방법이 있다면 그녀의 약혼자가 죽고 또 어떤 약혼자가 나타난다면 그 역시 죽고 그런 다음에야 내 차례가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상뿐이었습니다. 기도로 그들의 죽음이 가능하다면 정말 저는 백날이든 천날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다 공상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내게 남은 마지막 단 한 가지 방법은 도피밖에는 없었습니다. 내 여자를 차지한 남자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내 여자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하루도 숨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전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아메리카 행을 각오한 저는 시골집으로 내려가 어머님께 제 결심을 알렸습니다. 그 연유에 관계없이 어머니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겠지요. 당시만 해도 아메리카라는 나라는 가는 것도 그러했지만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곳으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하던 어머니로서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저를 타이르는 어머니와 형님께 저는 묵묵부답으로 제 확고한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불띠 붉은 글라디올러스가 가득 피어있던 화단과 하늘 끝처럼 까마득하기만 하던 대청마루와 흰 치마 저고리 차림을 한 도도한 부인의 영상이 동시에 확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럼 왜 저를 이런 가난뱅이 집구석에서 태어나도록 했단 말입니까? 하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튀어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나치를 말지. 그럼 저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아마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흘러내리는 눈물에 대한 지극한 연민이 그런 반발로 나타났을 테지만 그러나 저는 이미 온전히 정신을 수습할 수 있을 만큼 바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어머니. 왜 저를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록 했어요? 저는 숫제 살인이라도 저지를 듯이 핏발선 눈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어머니의 멱살을 움켜잡고서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저를 낳으셨어요? 왜? 왜? 미쳤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형수님이 놀라 일어나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조카들까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형님의 거친 손바닥에 얼굴과 머리를 마구 얻어맞았습니다. 형님은 저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가서는 주먹과 발길로 저의 온몸을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어머님도 형님도 지금은 다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카에 온 지 오래지 않아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붙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두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코리아를 떠난 뒤 단 한 번도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받을 적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루면 돌아가 장례에 참석할 수 있었건만 저는 이를 악물고 떠나던 날의 각오를 지켜냈습니다. 내 여사가 나를 부르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내 여사가 나를 부르지 않는 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코리아를 떠나던 날과 아메리카에 도착하던 날의 제 다짐이었지요. 아직도 그 결심은 굳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뒤 단 한 번 만났습니다. 코리아도 아메리카도 아닌 유럽에서 실로 30년 만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브뤼셀에서 있었던 재외국 한국 상공인 모임에서 이제는 53살이 된 그녀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 되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당시 갓 취임한 신임 상공부 장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우연한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하고 제가 먼저 인사할 때까지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길에서 마주쳤더라면 저 역시 주름 잡힌 그녀의 얼굴을 30년 전의 그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역시 제가 사랑했던 도전 품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평상심으로 자신을 되돌리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대화가 가능한 창가 쪽으로 나란히 걸어가며 제가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모친께서는 여전히 안녕하신지요? 지난 30년 동안 못내 궁금하던 점이었습니다. 그 도도하시던 모친 말씀입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별세하셨다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떠보이며 제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채 희석되지 않은 위스키를 한 모금씩 거듭 마셔대고 있었습니다. 유리잔 속에 담긴 얼음 조각을 딸랑대며 제가 또 물었습니다. 이 또한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궁금증 가운데 한 가지였지요. 그 집 마당가에 있던 글라디올러스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피어나는가요? 굳이 대답을 원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여도 저는 더 물으려 하지 않았지요.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는 듯도 했습니다. 겨우 그만한 정도의 적개심이었던가. 아, 한심한 복수다. 복수라기보다는 치사한 집착이며 미련이다. 하고 저는 애처로운 제 자신을 한껏 조롱하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남편 곁으로부터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은 씨,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고 저는 붉어진 눈자위를 들어보이며 제 생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던 질문을 그녀에게로 던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뉴욕으로 돌아가거든 당신을 맞이할 집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당신만을 기다리며 혼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하여튼 당신이 올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의 근황을 알고 있었던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와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학 동창생들을 가끔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 가까이 제 묘지도 마련해 두겠습니다. 이젠 적지 않은 나이니까요. 집으로 올 수 없다면 한 번쯤 제 무덤이라도 찾아주시죠. 이게 무슨 사랑이란 말입니까? 30년 만에 만난 내 여자에게 고작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가시돋친 말로 투정이나 늘어놓고 상대방의 가슴이나 후비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건 진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인사를 마치고 등을 보이고 돌았을 때까지 저는 어쩔 수 없는 적개심으로 가슴이 다 타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뉴욕으로 돌아와 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저는 그날의 만남 그 자체를 저주했습니다. 저의 옹졸한 태도가 제 자신의 일생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자책감에 오래도록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듯이 그녀에게 매달려 애원하지 못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와 달라고, 적어도 당신을 위해 마련한 방에 그려둘 당신이 입던 슈미즈 한 벌이라도 내게 줄 수 없냐고 졸라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적개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꼬집어대기만 했을까요? 저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이만한 나이가 되도록 내 여자 하나도 행복하게 해줄 줄 모르는 바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저를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겠어요. 나는 날마다 그대 곁에서 잠들고 싶어요. 늙은 흑인 경비원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말을 마친 노인은 맥없는 눈길을 들어 어스름으로 물들어가는 맨해튼의 하늘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다. 커피 고마웠습니다, 박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 편지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박사님 말씀대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흑인은 두꺼운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항공우편 편지봉투를 집어들었다. 부탁드립니다, 브라운 씨. 안녕히 가세요. 하고 노인이 인사를 했다. 아파트를 나선 늙은 흑인은 경비실에 들러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 노인이 부탁한 편지봉투를 넣어두고 자동차를 몰고서 합창 연습 중인 아내를 데리러 교회로 향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 노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고독한 일생을 마감했다. 노인의 유해는 노인 자신이 생전에 마련해둔 롱아일랜드 퀸즈의 엘러파크 근처에 소재한 공원 묘지에 묻혔다. 그곳은 대서양이 내려다 보이는 풍치 좋은 곳으로 퀸즈 남단에 위치한 JFK 국제공항으로부터 자동차로 달려 1시간 남짓한 거리였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뉴욕 한인회 부인회에서는 노인의 유언에 따른 마지막 절차로 그가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아파트를 정리하기 위해 몇 명의 회원들을 노인의 아파트로 보냈다. 부인들이 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널따란 아파트의 모든 방이며 가구와 집기는 주인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상태였다.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을 지나 여러 개의 방 가운데에서도 가상 볕이 잘 들고 커다란 한 방으로 들어선 부인의 회원들은 아주 어한 얼굴을 했다. 그 방은 마치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는 침실과 같이 꾸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욕조에는 맑은 물이 전두리를 넘보며 가득 차 있었고 가지런히 접힌 흰 슈미즈 한 벌과 분홍빛 나이트 가운이 욕실 입구 화장대 거울 앞에 놓여 있었다. 화장대며 욕실, 침실에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여러 가지 여성용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유언에 의하면 그 방의 침대를 비롯한 모든 장식품과 물품은 전부 불태우도록 되어 있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이미 기정처가 결정되어 있었다. 노인의 모든 소유물은 이미 노인의 유언에 따라 한인의 부인회에서 운영하는 미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국 여인들을 위한 자선단체 앞으로 명의 이전되어 있었다. 노인이 쓰다가 남긴 예금과 아파트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얼마간의 채권, 육아선권, 그리고 가구와 미술품과 골동품과 기금 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인의 회원들은 자질구레한 지방용구까지 다 가져갈 작정이었다. 예외라곤 단 하나, 시든 글라디올루스가 가득 꽂혀있는 조선 말기 백자 한 점이었다. 한인의 부인으로 전달된 노인의 유언에 의하면 단 하나, 그 백자 달 항아리만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늙은 흑인 경비원에게 전해주도록 되어 있었다. 국보급은 아니더라도 꽤 비싼 가격에 거래됨직한 훌륭한 백자 달 항아리였다. 다른 부인들이 노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 신방과 같은 침실의 집기를 거두어 쟁이는 동안 한 부인이 경비실로 연락해 브라운 씨를 찾았다. 부인은 아파트로 올라온 늙은 흑인 경비원에게 보름달처럼 둥글고 커다란 백자 달 항아리를 건네주며 혹시 그가 이 백자의 진가를 가벼이 여길까 염려되어 덧붙여 말했다. 브라운 씨, 이 백자는 코리아에서도 조금처럼 보기 어려운 아주 귀한 물건이랍니다.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인. 우리 마누라가 아주 기뻐할 겁니다. 정말 좋은 꽃병이로군요. 인사를 마친 늙은 흑인은 조심스레 꽃병을 안고 돌아섰다. 근무를 마치고 아내에게 전할 아름다운 꽃병을 자동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꽃집 앞에 자동차를 세우고서 붉은 글라디올루스 한 다발을 사고 그리고는 우편 취급소에 들러 일전에 노인이 부탁한 대로 노인이 맡겨둔 항공우편 편지를 우편함에 던져 넣었다. 글라디올루스를 안고 롱아일랜드로 오세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여름날 저녁 무렵 김포공항 국제선 활주로에서는 김포공항발 뉴욕 JFK 공항착 KE251기가 탑승객을 맞고 있었다. 거의 탑승이 완료될 즈음 주치의와 간호사 외에도 수행비서 한 명을 더 대동한 한 병약한 여인이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트랩을 올랐다.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들이 일제히 그 초로의 여인에게로 주목한 이유는 여인의 창백한 얼굴에서 풍겨나는 고결한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여인의 가슴에 하나 가득 안겨있는 한아름의 붉디 붉은 글라디올루스 때문이었다.